안녕하세요, 시청자 여러분. 아, 프리티가든입니다. 제가 오늘은 홍어과 오로라를 가지고 나왔어요. 분갈이 영상은 요 설명을 하고 난 후에 보여드릴게요. 이 홍어과 오로라는 아주 초보자가 키우기 아주 쉬운 그런 아이들이에요. 요 옆에 먼저 홍어부터 보여드릴게요. 홍어이 원래 아이이고요. 홍어을 잇꽂이 하면 오로라가 나온다고 하죠. 오로라. 오로라가 근데 더 이쁜 것 같아요. 색감이나 뭐 이런 게. 결국은 이거는 한 종류라고 볼 수가 있죠. 홍옥을 잇꽂이 하면 오로라가 나온다고 하니까요. 너무너무 비슷하게 생겼죠. 보통 처음에는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너무 닮아 있어요, 두 아이가. 그런데 이렇게 같이 두 개를 놓고 보면 확연히 좀 달라요. 요 홍옥 요 아이는 거의 크기가 일정하고 오로라는 좀 크기가 좀 다르고 좀 그렇죠? 그리고 색감도 조금 달라요. 뭐 이게 햇빛에 물든 거에 따라서 이제 색감에 좀 차이가 있었겠지만 홍옥은 이제 맨 끝쪽으로 이렇게 물이 들어 있고 오로라는 뭐 전체적으로 물이 든 것도 있고 끝에 물이 든 것도 있고 색감에 좀 차이도 있고요. 요 아이들은 둘다 이제 거의 같은 품종이기 때문에 키우기는 거의 똑같이 키우시면 돼요. 요 아이들의 물주기는요, 물을 너무 싫어해요. 그래서 그냥 놔뒀다가, 아, 나 배고파요 하고 신호를 보낼 때, 이제 신호를 보낼 때가 언제인지 아시죠? 맨 끝에 잎이 이렇게, 요것처럼. 맨 끝에 잎이요. 요거처럼 이렇게 쭈글거리고 중간 잎이 이제 요것도 지금 이제 좀 물줄 때가 조금 된것 같아요. 이렇게 쭈글거리는 게 이제 학연이 나타나 있고 중간 잎을 이렇게 봤을 때 물렁거렸을 때 여기 가운데는 아직은 단단해요. 요럴 때 이제 물을 주시면 돼요. 요것도 이제 물을 아주 굶겼다가 그냥 잊어버리고 있다가 요럴 때 주시면 됩니다. 요럴 때 주시는데 요거는 지금 이제 물 빠짐없는 그릇이잖아요. 물 주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. 물 빠짐없는 그릇에는요, 많이씩 주시면 안 돼요. 물 빠짐없는 그릇에 물 주기 보여드릴게요. 요렇게 숟가락으로 조금씩 주셔야 돼요. 여기 보이잖아요? 조금씩 뿌리에 닿을 정도로만 주시면 돼요. 뿌리에 닿을 정도로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. 조금씩 주셔야 돼요. 요것도 마찬가지예요. 또 마찬가지로 조금씩 주시면 돼요. 이렇게 숟가락으로 유리 화분이라서 이렇게 보여요. 물 주는 게 골고루 이렇게 사방에다가 조금씩 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주시고 나서 스프레이로 한번 쫙 뿌려주세요. 스프레이는 저는 항상 스프레이 뿌릴 때는요, 식초물을 조금 타요. 한 찰숟갈로 한 숟갈 정도 타가지고 이렇게 스프레이로 뿌려줘요. 잎에다가. 이렇게 이제 뿌려주고 나서요, 이제 잊어버리고 있다가, 그때 이제 또 상황을 봐서 물을 주시면 됩니다. 요 아이들이 참 아주 보석같이 영롱하게 알알이 참 은근한 매력을 주는 아이들이에요. 요 아이들도. 네. 그래서 요 아이들은 이제 초보자가 키우기 쉬운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가격도 굉장히 착해요. 가격도 이제 저거 1,000원씩 주고 사왔거든요. 한 포트당. 그러니까 가격도 굉장히 착하니까 초보자가 키우기 쉽고 하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뭐 이제 예쁜 화분에 유리 화분에 이렇게 색깔돌 입혀서 심으셔도 되고요. 이거는 이제 초보자가 키우기 쉬운 거라서 그냥 아주 그냥 물을 달랠 때까지 그냥 잘 놔두면 됩니다. 여러분이 이렇게 유리 화분에 심으면 걱정하실 것 같아서요. 청금장을 들고 나왔는데요. 청금장 지금 한달 정도 된것 같은데 아주 예쁘게 잘 자라고 있어요. 물만 많이 안 주시고 굶기다가 가끔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. 네.
이렇게 예쁜 화분에, 예쁜 유리 화분에 심고 싶으시면 걱정하지 마시고요. 이렇게 예쁘게 심어서 인테리어 식으로 놔둬도 아주 예쁘고, 뭐 선물로 줘도 예쁜 그런 유리 화분이에요. 예쁜 아이들 이렇게 유리 화분에 심어보면서, 오늘은 또 이만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